한분 이제 같이 프랑스인하고 같이 쉐어를 해가지고 7만 5천 킵 주고 일단 자리를 잡았고 한숨 자고 나왔어요. 일단 그늘 지고 그 햇살이 좀 약해져가지고 한번 걸어보려고 합니다. 야, 핸드릭. 와우,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여기까지 왔네요. 저는 자전거 여행하면 되게 힘들 거라 고민했는데 여기는 고민 없이 어드벤처를 선택했네요. 와, 멋있다. 이제 숙소. 다른 이제 강변 뷰가 있는 곳인데 지금 저기 레이스를 시작했네요. 와. 드래곤볼. 어. 야. 이제 와. 지금 이제 훈련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야. 야, 뷰가 굉장히 좋네요. 오, 날씨도 시원하고. 야, 운동하는 모습 보니까 지금 이제 시원하니까 저렇게 운동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야, 이거 반대편에서도 하면 오네요. 야. 야, 옛날에 저렇게 해서 이제 배 타고 어디로 가고 이동하고 그렇게 했죠. 전투할 때도 그렇고. 야, 저기 두 팀이 이제 경쟁하나 봐요. 경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와, 이 물결을 일으키면서. 오, 오른쪽 팀이 이겼어. 파란색. 아, 움직이는 게 틀리네. 수면 나오니까 이렇게 천막 쳐놓고 식당도 있네요. 여기는 이제 전통 복장 옷 파는 곳도 있고요. 오, 여기는 안테나가 되게 많다. 야채도 팔고 막. 어, 여기 TV 파는 곳인가 보다. 어, 저 중국 소리 들리는 거 보니까 중국인 가있나 봐. 문을 닫았었나 봐요. 보니까 이제 슬슬 날씨가 시원해지니까 문이 열렸는지 사람들이 많네. 어, 이제 외국인도 좀 보이고 이제 천천히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문을 열면서. 아까 은행에서 나올 때는 더워가지고 아 쪄 죽을 것 같은데 한 두 군데밖에 안 열었던데 오늘은 지금 뭐 많이 열었네. 이렇게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번잡한 이렇게 그 상가들이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이제 내리막길 내려가면 여기에 남팍 브릿지라고 있네요. 어, 이 외국인들이 이제 유독 보이네요.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 이제 여기 휴양하러 많이 찾아오나 봐요. 어, 보니까 아까 숙소에도 한 세 커플 정도 와 있는 것 같고, 금방 한 무리 지나갔고, 또 한 무리 한 다 한 네 팀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어, 역시 날씨가 따뜻하니까, 아, 여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어, 여기가 이제 서스펜션 브릿지인데 아이들도 여기 놀러 왔네 보니까. 그러니까 어휴 씨 나무가 막 휘어 휘어 움직이는 게 느껴져. 야, 이거 진짜 부러지면 떨어지겠다. 와, 안 무서워? 쟤는 여기 매달려 있어. 여기 흔들리는데. 헬로. I'm on me. 어이, 강, 강을 건너는데, 야, 은근히 이제 쫄리는데? 아이씨.
밑에는 여기 낚시하고 있구나. 아, 자, 대박이야. 여기 자전거 타고 지나간다. 안 무서워. 야, 이거 장난 아니다, 이거.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일단 저기, 그것도 있고, 와, 씨. 흔들리고 막 서스펜션이니까. 야, 이거 갈수록 쩔리는데? 아, 근데 저기 막 깨진 데도 있고, 막, 와. 아, 저기 좋은 다리 있는데, 괜히 이쪽으로 지나가네. 어우, 여기는 대박이다. 여기는 깨졌어. 오, 여기가 완전 씨. 여기는 착할래, 잘못하면. 네. 여기는 하나 갈아 넣었네. 뭐가 완전 깨졌었나봐. 하얗게 이렇게. 야, 근데 여기를 자전거 타고 여기 지나갈 생각을 해, 저렇게. 근데 쟤는 그래도 끌고 오네. 아까 막 애들 타고. 근데 당연히 자전거는 여기 빠지진 않겠다. 걸리니까. 반대편에 이제. 야,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냥 장난인 줄 알았는데, 은근히 쫄리네, 이거. 진짜. 와, 이거 봐봐. 밑에가 이제 보이고. 어휴, 쫄린다. 저기 뭐, 이거 뭐 들고 온다. 여기 애 먼저 지나가게 되겠어. 안녕. 나 애까지 업고 이렇게 잡고 있어. 대박이야. 아, 여기는 이제, 못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네. 이거 무슨 행사 있나 보다. 돈 그거 해가지고 딱 가네. 와. Hello. You're so scary. Yeah. 드디어 다 왔습니다. 야, 이것도 은근히, 어우. 야, 얘는 막 애 없고 이렇게 지나가 버리네. 대박. 여기 오니까 이제, 처음 시작할 때도 괜찮았는데, 오니까 이래. 다 왔다. 여기 마을이 이렇게 돼 있구만. 저 애 자전거 타고 간다. 이거 뭐 우리 파이널 판타지에 보는 걔 이름 뭐지? 걔랑 비슷한 거. 다리가 길고. 여기 이제 낭타기란 동네인데, 여기 국수하고 파나 보다. 여긴 닭들이 많이 돌아다니네. 이쪽으로 쭉 걸어가면, 야, 경치가 좋네, 저렇게. 아, 이런 집 보다가 갑자기 이신 나오니까 장난 아닌데, 이거? 와, 이런 집도 있구나. 이런 집 잘 지었네. 저기 옥상까지 해가지고, 옥탑방이라 그래야 되나? 다락방도 해가지고. 아, 누구 집일까? 여기도 잘 지은 집이 있어. 야, 저 집하고 요 집하고 같이 지었나 봐. 여기랑 또 비교되긴 하는데, 어쩌면 여기 집주인이 저 집 주인일 수도 있어. 집 두 채 갖고 있는 거지. 와, 여기 뒤에는 또 커다란 주택이 또 올라가네. 여기는 그냥 주택이 아닌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황태우 뭐 그런 건가 보다. 일반 인사하는 곳. 여기하고는 이제 이해가 가는데, 야, 저 두째는 뭐지? 초등학교랑 그 유치원이 있네.
이렇게 애들 이렇게 모여 놀고 하나 보다. 아, 애들. 아. 아, 여기 애들 카드 놀이 하나 있다. 안녕. 어, 무슨 놀이 하는 거야? 아, 저렇게 넘기나 보다. 아, 이쪽. 네. 안녕. 이제 숨바꼭. 어, 학교 넓다. 운동장이 이게 운동장하고 같이 하나 보다. 아들 순수하니까 그냥 노는가 봐. 안녕. 부끄럽다. 어, 헬로. 와, 되게 좋아한다. 안녕. 어. 애들 귀여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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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찍어달래. 아. 안녕. 안녕. 아, 서로 나온대. 아. 안녕. 와. 갑자기 너무 인기 많아졌어. 애들 많으니까. 어? 귀엽다. 안녕. 이게, 어우, 너무 방해되겠다. 너무 방해될 것 같아서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아. 와. 안녕. 애들 심심했나 봐, 그동안. 안녕하세요. 아유, 너무 이제 급격한 반응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잠시 구경하다 갈라 그랬는데, 너무 이렇게 애들 이제 쉬는 시간이 있는지. 와, 나중에 이렇게 해갖고 이 하러 와야 될 것 같아. 애들 아주 심심한다 봐. 지금 봐. 뒤에 가. 안녕. 아, 애 친구도 온대. 아, 이거 조심해, 조심해. 안녕. 아, 나 잠시 놀러 온 건데 큰일 났네, 이거. 아이, 너무 진짜 너무 방해한 것 같아. 자, 안녕. 바이바이. 어, 너무 환대를 받은 것 같아가지고 깜짝 놀랐네. 아, 잠시 구경하다 갈라 그랬는데, 아, 너무 이 애들이 너무 아직 순수하고 해가지고. 어, 장난도 치고 싶고 막 그랬던 것 같아. 너무 반가웠나 봐, 심심해가지고. 어, 아우, 깜짝 놀랐네. 아, 정신이 없어, 애들이 갑자기 소리를 많이 치고 그래가지고. 근데 반갑게 맞아주니까 좋긴 좋다. 아, 재밌었어요, 또. 아, 신선한 경험. 조금 한산하게 이제 식료품 좀 하고 이렇게 가게가 있고, 어, 이쪽은 작게, 어, 미용실이 이렇게 숨어져 있네요. 머리 하고 있어요. 어, 한번 자연이 이렇게 또 이루어지. 자연이 다 하네요, 그냥. 크, 뭔가 정글 숲에 딱 집들이 지어져 있는 것 같아요. 아, 초등학생 어린애들한테 너무 길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지금 정신이, 아, 아까 땀도 좀 나는 너무 당황했어요. 아, 지금 좀 이제 진정이 돼가지고
이제 저쪽 다리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쪽은 조금 한적하네요. 이렇게 산 근처로, 저도 대굴 같은 집을 또 하나 있네. 여기 또 부자들이 생기고 있나 봐요. 삼거리가 있고, 이쪽에 또 학교가 있으니까 이렇게 마켓이 형성이 되나 봐요. 저쪽, 아까 저쪽보다는 확실히 한적한 게 느껴지네요. 여기 이제 싱샹 게스트하우스. 요거는 이제 중국어로 되어 있는 거고, 중국인이 운영하는 건가 봐요. 건축하는 데가 많고 집 짓는 데가 많으니까 이렇게 철물점, 이게 철골 올리고 철근 이런 게 굉장히 값어치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야, 그만큼 그러니까 안전에 보안을 위해서 강아지도 있고, 이 철조망 같은 이렇게 문도 새창살로 해가지고 가능한. 여기는 또 이발소 있고, 저희 음료수 해가지고 파는 데도 좀 많네요. 오늘 큰맘 먹고 재촉이랑 자전거 하나 사가시네. 이쪽에는 이제 오토바이랑 각종 기계 같은 거 파네. 역시 혼다가 이런 게 또 많아. 오토바이는 혼다지. 여기 이제 각종 농기구랑 그런 것도 팔고, 수리점도 같이 하고. 요리 한 집도 역시 저런 집이면 이런 거 하나 지을 수 있겠다. 야. 저기도 이제, 저기는 근데 그런 거 별로 없네. 저기도 건축자재 해가지고 저렇게 파는데, 여기는 뭐 안전장치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있나봐. 이렇게 꽃다발 들고 준비하고 있어. 베스트 커플도 그렇습니다. 행사 말고 이 맞은편에는 이렇게 시장이 있네요. 지도에 안 나오는데 이렇게 잘 지어놨네. 시장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과자 같은 거나 아이들 장난감, 역시 애들이 많으니까 이런 장난감 같은 거 여기 많이 파는 것 같아요. 여기 지붕도 도움으로 돼 있어 가지고 시원하고 비 와도 걱정 없고. 생활 일용품 같은 거 다 파는구나. 필요한 거 있으면 이 가방부터 시작해서 신발도 이렇게 다 있네. 야, 옷도 있고 속옷도 있고. 얼마 전에 양말 이거 샀는데, 이거 여긴 얼만고? 내가 다섯 켤레에다가 3만 동에 샀으니까, 환율 계산이 안 되네. 여기 이제 시계도 팔고, 가방도 팔고, 3만 5천 팁에 애들 옷 이렇게 위아래로 파나 보다. 여행 가방도 이렇게 팔고. 그러니까 2,000원 정도? 이게 애들 옷은 2,000원이면 살 수 있구나.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이들한테 인기가 있는 화장품, 위생용품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어른들 해가지고 반바지 하나에 2만 킵이니까 1,200원. 여기 긴 건 이제 코끼리 바지 같은 거는 여기 35,000킵 정도네. 잠옷 같은 거. 그래서 뭐 필요한 건 여기서 구매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냥 다 오픈된 줄 알았는데, 이거 보니까 여기에 셔터가 돼 있어요. 셔터가. 이렇게 이제 잠기는 거구나. 잘 해놨네. 여기 해갖고 시장까지 같이 연결돼 있어요.
여기 또 더 큰 이제 생활용품 같은 건 또 와 여기 이제 자주 보던 칼이다. 요거 이제 음식할 때나 탁 할 때, 야 정글 탐험할 때 필요한. 틱톡커 유튜버. 예 유튜버. 유튜버. 아. 나. 알았어. 아 여기 시장하고 다 있네. 여기는 또 조용해지네 다시. 그래도 여기가 좀 현대화됐다고 봐야 되나? 이쪽에 이제 시장들하고 큰 마켓들이 이쪽에 있네. 마을인데도 오토바이 혼다 대리점이 두 개나 있네요. 여기 또 건축물 하나 올라가고 오토바이 옆에다가 대나무를 엄청 박아놨네. 기둥 대신에. 오 크다. 저 뒤에 길쭉하게 이렇게 만들어놨네. 여긴 약국. 클리닉이네. 병원이네. 여기 병원 하나 있고. 시간이 시원해지니까 오토바이들이 많이 다니네요. 동남아인들이 좋아하는. 저기 농구장 같은 이 배드민턴 하는 데구나. 아, 발리볼. 야, 이렇게 해가지고 운동 딱 기구를 해가지고. 음료하고 술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이야, 이게 체육관이네. ECEL네. 이 있고, 요 안에 ATM이 딱 있습니다. 은근히 생뚱맞게 멀리 이렇게 있네. 여도 건축 자재상이 있네요. 철근하고, 페인트, 도료 같은 거 하고, 저기, 집 위에 있는 물통. 그러니까 집이, 그다랗게 해놓고 이제 장사하고 있네요. 좀 차별화가 돼가지고, 야 농기계가 딱 있네. 이거 경운기 엔진인데? 하고, 경운기 예초기 해가지고, 각종 이제 농기구나 이제 농장에서 사용하는 그런 물건들 팔고 있네요. 자전거도 팔고, 여기 배터리도 파네. 사다리도 팔고, 전광등도 팔고. 깜짝이야, 깜짝이야. 알았어, 알았어, 갈게. 깜짝 놀랐어. 여기는 이제, 중국에서 어디 나왔나 보다. 중국, 딱, 이렇게. 가게가 돼 있네. 주유소가 딱 있고, 여기 물류시장 같은데, 저기는? 이쪽으로 해서 이제 저 강변 가기 전까지에 하고, 이쪽에는 게스트하우스 하나 있다 그러는데, 안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연기가 엄청 올라가네. 여기 강아지 한 마리 지키고 있고. 선물 해가지고, 요렇게 또 상점들이 형성되어 있네요. 이렇게 과일도 팔고 이발도 팔고. 여기 이제 술집도 있고. 야. 저기 아까 전에 서스펜션 다리가 저기 있다. 다리에 애들 아직도 놀고 있네, 저기. 나, 아이들도 여기서 재밌게 놀고 가는 것 같네요. 여기는 운발하는 모습도 보이고, 저기, 베트남에서 BNBF에서 타고 왔던 그 차인 것 같아요. 여기서 쉬었다가 여기 짐 챙겨가지고 다시 출발하나 본데요. 출발하는 차는 오늘 하루 푹 쉬었다가 내일 아침에 또 출발하나 봐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왕복으로. 여긴 또 음식 팔고 이제 고기도 굽고 과일도 팔고. 여기 또 하나의 시장이네요.
이렇게 해서 아까 출발했던 삼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재밌는 체험 많이 하고 왔습니다. 시골 구경도 하고 아이들 학교 구경했다가 애들 기운도 막 엄청 받고 가네요. 하려고 했는데 여기가 보니까 생각보다 큰 시장인가 봐. 여기 골목 아래쪽에 또 파는 데가 있는데 어떤지 한번 봐야 되겠어. 이렇게 해서 골목길 내려가면 여기 또, 여기는 또 수산물, 수산시장이네. 여기가 새우도 팔고, 여기 이제, 여기 바나나도 그것도 파네. 여기 안에도 이렇게 공산품 같은 것도 팔고, 여기도 시장이네. 이제 계란도 팔고, 건어물도 팔고, 여기 과자가 빵도 파네. 여기 식당인가 봐. 여기 식당이네. 언니 이름 뭐라고 하나? 여기 우리 자주 보던 거기, 과일 팔고, 야채 팔고 하는데, 거기다가 여기 식당 갖고, 여기 음식도 팔고. 근데 여기 조명이 없어서 좀 어둡다. 근데 확실하게 여기 햇살이 가려져 있어서, 여기 머리도 하고, 다 있네, 있을 거는. 이렇게 해서 파네요. 여기도 이제 뭐, 먹을 만한 거 있으면, 챙겨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기 뒤에도 있나? 어디까지 있는지 한번 볼까? 여기 아까 봤던 데 같은데? 여기는 이제 화로에다가 이제 요리하는 데고. 여기 이제 마을 끝까지 이어지는 거구나. 자리 길을 잘못했다. 저 가운데로 갔었어야 되는데. 일단 나왔다. 여기로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여기 이렇게 또 새로운 시장이 있었어요. 뭔가 발견의 즐거움. 옛날에 술에도 있고, 여기 이제 구멍가게도 이렇게 또 몇 개 돼 있네요. 무앙카이의 후아에 밤이 왔습니다. 새들이 막 날아다니고요. 길거리에 있던 시장들은 다 접혔고, 이제 큰 상점들만 열었네요. 새들이 왜 이리 날아다니지? 지금 이제 야시장 있는데 한번 가서 저녁은 먹도록 하겠습니다. 마켓이라는 곳에 찾아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고기를 아주 맛있게 굽고 있습니다. 안녕. 여기 이제 저쪽 음료도 팔고, 여기 고기 같은 것도 팔고, 이렇게 양념 같은 것도 팔고 하네요. 여기 식당, 여기 자리에 앉아서 먹을 수도 있고. 여기 각가지 반찬 같은 건가 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반찬 이렇게 파는구나. 이거 예전에 봤던 것 같은데. 생선도 있고, 소주도 있고. 이렇게 복복하시는 분도 앞에 따지고, 이렇게 이제 야시장이 서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화물차들이 이제 국경을 넘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을에 북소리가 가득한데, 알고 봤더니 절에서 무슨 행사가 있나 봐요.
예배드리고 있었네. 여기 이제 예수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또 행사를 하나 봐요. 이렇게. 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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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밤에 한번 와봤는데 건너는 사람들이 다 저렇게 후레쉬 켜고 건너가요. 야, 이거 진짜 후레쉬 없으면 못 다니겠다. 이거 잘못하면 골로 가는 거야.